자, 안녕하세요, 룡룡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엘더 트라이얼. 자, 뭐 해볼 거냐. 저번에 어떤 게임인지 봤죠? 챌린지 모드 해가지고 서바이벌 모드로 한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버티면 돼요. 30분 버티는 그런 모드입니다. 30분 살아남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그 번개 모양 유물같이 그런 것도 여기에 존재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한데, 아마 서바이벌 모드니까 그런 게 없지 않을까 그런 느낌입니다. 자, 돌아다녀 봐야겠죠? 뭐야? 보스 나오는 시간인 것 같고요. 보스는 나오겠지? 관통이 있는 그런 무기들을 들고 가면 좀 편하지 않을까. 웹을 둘러보지만 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딱히 그냥 뭐가 없어요. 없습니다. 됐어. 레벨업이나 합시다. 점점 애들이 나오겠죠. 자, 좋아. 레이 오브 프로스트. 자, 지금 쿨타임이 4초입니다. 좋았어. 화염을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통이니까 그 맵이 좀 넓은 곳으로 가야겠어요. 이런데 좋지. 30분을 버텨라. 아직까지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 없죠? 그렇지. 돌려. 메테오. 클론은 진짜 아닌데. 지금 가져가는 애들이 거의 특화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피닉스까지 가면은 저번 영상이랑 똑같이 가는 거긴 한데. 그래도 죽으려고 게임할 순 없잖아요? 깨려고 해야지. 이제 무기가 두세 개 더 존재한단 말이죠. 블레이즈르 그 신발 모양의 무기는 분명히 땅에 불 붙는 거일 거고, 용 브레스 같은 거는 이제 불 뿜는 거일 거고, 불 뿜는 방식이 적이 가까워서 불을 뿜던지 제가 움직이면서 불을 뿜던지, 그게 이제 불모드랑 얼음모드 이런식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쿨타임 좀 날리고요. 4초. 빡세네. 이거 체력 어떻게 채우지? 꼈다. 많이 돌아다녀야겠다 진짜. 다행은 경험치가 떨어지거나 이런거 아니라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는 점. 이거 투사체 좀 어느정도 늘려주고요. 가까이 붙은 적을 좀 처리하긴 해야 되니까. 체력이 문제네. 메테오 쿨타임 현재 5초. 여기 유물이 없어서 데미지도 어느정도 신경 써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올 데미지라는 또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아, 벌써 안 죽네. 아쉬운 거는 시간이 표시가 이렇게 된다는 점? 몇 분 몇 초 이런 게 아니라. 어택 스피드 데미지 돌려. 관통.
메테오 투사체 늘렸습니다. 야, 아프다. 빡셉니다. 빡세. 피니스 데미지. 아, 진짜 다 애매하다. 관통 데미지를 올려주는 게 현재로서는 맞지 않나. 와, 잘 피했다잉. 맞았다 이거. 날려. 그렇지. 이거 베이지 겉에 올릴 수밖에 없어. 앞에 있는 애들을 좀 처치해 주려면 투사체 많은 게 확실히 이득입니다. 아무래도 보스 같은 애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무기 진화나 이런 것도 가능할 걸로 보이네요. 여기 이게 보스죠? 체력을 주던지. 여기선 파이어볼 관통도 좀 올리는 게 좋겠네요. 몹이 하도 많아가지고. 사이즈 에반데. 메테오 사이즈 올리는 게. 여기 밑에 장판도 있기 때문에. 자,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언제 죽을 거니? 나이스. 데미지 15% 쿨타임 15 올라갑니다. 이제 첫 번째 보스가 끝난다. 무섭다잉. 또 이제 몰려올 겁니다 아마. 온다 몰려온다. 아, 진짜 안 죽는다. 관통. 파이어볼 관통 수 증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이동속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야, 위험한 듯 안 한 듯. 둘러싸. 레이저빔. 데미지 올라갔어요. 10입니다 10. 쿨타임이 너무해. 경험치는 그래도 잘 들어오는 편입니다. 자, 보자. 아, 좋았어. 제발. 데미지 괜찮은 능력 좀 나와라. 데미지 21 10 22.5 24 24가 풀뎀입니다. 좀 더 버티기가 쉬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보스가 차라리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아 제발 어택 스피드 이런 거 말고. 자 메테오 듀레이션 올리는 수밖에. 장판 요 장판이 지속 시간이 늘어나겠죠. 늘어난 건가? 게임이 레벨도 안 보이고 참 불편한 게 많네요. 좋아요. 어 이거는 이게 이득이지. 기본 무기 이제 수사체 수 4개입니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씨. 아주 아니 유도리가 없진 않습니다. 그치. 왜냐면 그 판정이 그렇게 엄청 나쁜 느낌은 아니에요. 제 히트 판정이. 투사 치수 올려 5개. 그렇지. 파이어볼이 진짜. 보스? 뭔데 저거 짱구짱구. 빅헤드라는 보스 몹입니다. 그렇지 히트 판정이 그래서 나쁘잖아. 너 혹시 진화무기 이런거 줄 생각 있니? 진화무기 조건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때? 나쁘지 않아. 레이저는 왜 보스를 못 쏠까? 개열받네. 그래 좋아 잘한다. 데미지 다섯 발 데미지 올리는 게 어? 오 맞을 뻔. 나이스 뭔데? 오케이 슈퍼 메테오. 크으, 좋다 좋아. 장판 좋아. 야 폭발한다. 좋았다 좋았다 살았다. 이거는 이동 속도 맞는 것 같습니다. 내 이동 속도가 올라가는 거 거임. 여기서 지금 이동속도 조금만 더 높아져도 어.. 안 맞으실.. 맞을 수 있는 거 안 맞을 것 같아요. 체력을 채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왜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못 찾는 걸 수도 있어요. 있는데 사실 없는 게 지금 말이 안 돼서. 데미지 28입니다 뭐라도 나와야 되지 않냐 사실. 체력 채울만한 뭐 드롭이 된다던지 어? 뭐 사화 같은 게 떨어진다던지 애들한테 확률적으로 뭐 0. 몇 퍼센트라도. 체력이 아예 안 차는 건 조금 어, 다행이에요. 지금 각성이 하나 생겨서 슈퍼메테오가 어차피 몹을 다 모일 겁니다. 어차피 아 근데 돌아다녀봤자 의미 없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체력 채울 수단은 안 보이는 게 맞죠.
자, 여기서는 메테오 데미지 나쁘지 않거든요. 어, 현재 슈퍼 메테오니까 아쉬운 건 쿨타임 정도지. 기본 무기도 잘 올린 것 같아요. 오히려 다음 보스가 좀 기다려지는. 제가 지금 몇 분 버틴지 모르겠어요. 한 10분 이상은 버틴 것 같아. 이게 30분이라고 치면은 그죠? 요쯤이 한 15분이지 않을까. 좋아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쿨타임 좀 줄일게요. 아머 15%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 느낌. 3초 메테오 진짜 좋다. 메테오가 나오고 나서 좀 살림살이가 나아졌어. 물론 이게 왜 진화하고 그런 뭐 진화에 대한 조건이 있고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슬슬 몰려온다잉. 좀 그렇지. 오케이, 메테오 투타치 증가. 나쁘지 않죠? 3개예요, 3개. 뭔데? 천지 뭐야? 한자 못 읽겠네. 무슨 한자죠? 천하제일인가? 진짜가 아닌가? 일자 천, 천일, 천하제일. 아, 아닐 수도. 아, 세 슈퍼메테오 체력이 지금 잡는다. 자, 각성 하나 더 나옵니다. 오케이, 불세. 능력치가 확실히 좋아져. 데미지도 확 올라가고요. 쿨타임 줄여야겠죠, 메테오. 현재 메테오 쿨타임 4.5초. 너무 까불면 안 되니까. 좋아요. 큰 데로 이동해 주고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위태위태 하다잉. 관통 투사체 6개. 렉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그냥 게임 렉입니다. 자체적인. 진짜 파이어볼이랑 얘랑 냉동뱀이랑 기본무기도 각성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야, 수세수 7개인데?
어, 일반 몹으로 나오네요. 이제 전 보스가 벌써 기본 무기 레벨 10입니다. 말레벨 기준이 있을지. 얼른 보스가 나왔으면 좋겠다. 오히려 다음 각성 보고 싶다. 수사치 늘리는 게 진짜 넘사다. 능력이 데미지 올라갑니다. 밑에 슈퍼파워를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 무기도 슈퍼파워가 100% 15분 넘겼고 체력이 진짜 에바다. 이동 속도 좋아, 빨라졌어. 왜 안 나오죠? 몹이 왜 이렇게 많이 없지? 좋아, 또 레벨업이 곧 다가옵니다. 뭐 빠른 속도가 좀 빠른 것 같다잉. 몰려온다 몰려온다. 느낌이 이제 몰려온다. 이그나이트 이거 점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화 애들한테 불 붙는다. 하지만 이동속도 오 빨라. 확실히 빨라. 체감 미쳤어. 이러면은 맞을까 안 맞지? 요정도 스피드면 이제 앞으로 이동속도 안 올려줘도 될 듯? 어, 최대한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 히트 판정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쏘 이렇게 지나가면 안 맞죠? 씨 위험했어. 맞을 뻔했어. 씨. 오, 나 더 빨름. 죽으셈. 야 불 붙는 거 쩐다이. 누구야? 뭐야? 엔드레스 레이. 쿨타임이 0.9초거든요. 그래서 계속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스가 너무 빨리 죽었죠? 둘러싸이고 뭐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강력한 나머지 이거는 쿨타임 3초입니다. 3.6초. 그렇지. 10렙이 말렙인 것 같기도 하고. 어, 무기 레벨이 지금 9렙이거든요.
진심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아닌가? 아니야, 아닌가? 그건 아니었나? 어, 위험해. 어, 뭔가 무섭다. 위태위태하게 잘 버티는 느낌이에요. 쿨타임 3초. 위험하다 이거. 아씨, 괜히 쫄려요. 이제 보스 한 두 번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느낌이. 그 나름 잘 버티고 있는 중. 레벨업. 네 개 떨어집니다, 이제. 아마 이제 메테오가 앞으로 레벨업 때 안 나오면은 이게 10렙이 만렙인 걸로. 자, 이제 메테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다음 10렙에 가까운 거는 고만고만 하네요. 피닉스랑 피닉스 투사체 수. 사실 피닉스를 잘 갖고 왔다고 생각하는 게, 피닉스가 레벨업 했을 때 올릴 수 있는 게 이 사용자 능력치 같은 게 있거든요. 오일 데미지라든지 이동 속도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좀 잘 갖고 온 것 같습니다. 이동 속도를 올리는 게 좋았다. 나름 여기 만렙이 있으니까 레벨업 할 때 좀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치를 선택할 때 레벨이 정해져 있으니까 뭐 투사체를 다 올려도 되는 거고, 데미지를 다 올려도 되고, 어, 사용자 입맛 따라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왔다. 쿨타임을 하는 게 의미가 있어? 자, 일단 프리즈 하나 갑니다. 어, 렉바시. 와, 순삭. 어, 파이어볼, 핵파이어볼. 그냥 무식하게 크기만 커졌다. 메테오가 개사기야, 내가 보기엔. 점화 붙입니다. 보면은 이제 이펙트에 붙었어요. 이그나이트가 붙었고, 메테오는 못 붙인 거죠, 제가? 아니, 없었을 수도 있고. 이제 뭔가 느낌이 라스트 5분 있지 않을까 싶은 바거든요, 바가? 아, 근데 이거 기본 무기 진화를 못 보네. 아마. 뭔데?
안 나오는 줄. 자, 모든 무기 각성 같은 느낌은 아니고. 자, 여기서는 5 데미지 갑니다. 아니, 이그나이트 붙였는데 또 나오는 거야, 왜. 저런 거를 좀 중복을 없애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자, 저 바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쿨타임 없애고요. 여기 마우스를 갖다 놓을게요. 줄어드는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그 마우스 어디 갔어? 아씨, 자동 숨김 기능. 초반에만 좀 뭔가 느낌이 위험한 느낌이고 어느 순간 지나면은 수월수월해집니다. 이동속도? 굳이 올릴 게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 가만히 있어도 충분하다. 나 지금 30분 넘게 한 것 같아요. 어? 못 버티는 거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그치. 못 버틸 리가 없지. 좋았어. 피닉스 데미지? 그래? 와, 세다. 그래도 45.9. 오, 66. 45.6. 고쳐야 될 부분이 그래도 조금 있긴 하지만 나쁘지 않겠다 싶은데. 이동 속도 10렙이 말렙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 이동 속도 개빨라. 와, 이거 이러면은 반대죠. 빨라서 맞을 수도. 쿨타임 2.3초. 경험치 잘 오른다. 쿨타임 2초. 어우, 렉바. 아, 레벨업 진짜 빨리 하네요. 막바지라서. 데미지 18.8퍼. 아, 14.8 데미지.
좋아. 프리타임 이제 만렙이죠? 1.7초 보스다 이제. 아닌가? 다 잡으면 끝나나? 데미지가 최고겠죠? 20? 다 찬 거 아닙니까? 데미지가 없네. 계열받는다. 드레이션 지속시간 예, 얼어있는 시간을 지속해 주는 거겠죠. 30분 버티라더니 다 왔다, 다 나왔다. 어, 설마 이거 또 빅토리 뜨나? 아하, 이렇게 끝나네요, 그냥. 최종 보스 이런 게 있을 줄 알았지만, 그런 거 없다. 자, 그래서 오늘 에이더 트라이얼은 여기까지. 이렇게 30분을 버티는 서바이벌 모드도 있다. 여기서는 챌린지라고 불리죠.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자, 저는 용용이었고요.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